초급 배치 나오고 있습니다. 1번, 6번, 8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뒤돌려치기가 좀 편하게 서 있을 때가 초구가 제일 좋은데 지금 배치는 뒤돌려치기가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남자 선수들은 끌어서 뒤돌려치기를 빨간 공 위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직접 강하게 타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앞돌리기 형태를 선택을 좀 많이 해요. 김범희 선수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김범희 선수도 앞돌리기 형태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초고 공격하겠습니다. 자, 앞돌리기 형태죠. 초고는 앞돌리기로 약간 짧아지는데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초고 성공하는 김보미. 이런 빨간공 왼쪽으로 앞돌리기. 네, 이런 앞돌리기 형태의 공격 성공하면 기분이 참 좋거든요. 네, 네.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자, 비껴치기 대회전. 자, 노란 공이 가리지 않는다면 아, 살짝 맞았을까요? 안 맞았군요. 안 맞았네요. 아, 거의 길을 다 찾아갔었는데 마지막에 살짝 빗나갔습니다. 일단 내공이 먼저 지나가면서 가능성을 높여놨었는데 안 맞았군요. 김갑선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자, 조금 두껍게 맞고 진행을 해서 스타트가 좀 많이 끌리고 네. 들어갔어요. 첫 공격은 옆돌리기 빗나갔습니다. 김갑선 선수가 통산 69승 42패, 승률은 62%. 첫 공격은 옆돌리기였었는데요. 약간 두껍게 맞고 빗나갔습니다. 이게 보면은 두께가 안 맞는 원인이 보편적으로 이제 잘못 노리는 경우가 한 번 하나가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자세 유지가 덜 된 경우. 오, 좋습니다. 뱅크샷 성공입니다. 네, 원뱅크 넣어치기를 되돌아오기 형태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뱅크샷 적중되면서 첫 번째 뱅크샷 성공. 이번 대회의 뱅크샷 비율은 28.3%. 오늘 경기까지 16개의 뱅크샷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3.17개의 뱅크샷을 성공하고 있는 김보미. 자, 지금도 뱅크샷이 가능은 하지만 비껴치기가 좀 더 무난하긴 합니다. 뱅크샷으로 가나요? 아, 넣어치기로 네, 갔어요. 넣어치기 뱅크샷 괜찮은데요. 자, 성공입니다. 좋습니다. 뱅크샷 두 개 연속으로 성공합니다. 자, 일단은 김보미 선수가 출발이 훨씬 좋고요. 또 담당 PD가 또 저 머리띠를 딱 잡아주네요. 머리띠가 상당히 예쁜데요. 네, 김보미 제주 선수와 잘 어울립니다. 그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주도를 상징하는 또 귤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렌지색으로. 네. 김보미 선수하고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자, 얇은 두께 파고 들어가게 쳤는데요. 갑니다. 적중됐습니다. 아, 좋아요. 장타가 2이닝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이런 아, 5점. 김보미 선수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순식간에 6대 0을 만들어 놨습니다. 뒤돌려치기 부드럽게 얇은 두께로 돌려놨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와, 대단한데요. 오. 지영 선수네요. 자, 그때 건강 때문에 잠깐 팀리그에서 빠졌었죠. 아, 다행입니다. 네, 다행히 좀 건강을 회복한 모습으로. 그 팀리그 그것도 1라운드 때 그랬었나요? 네. 네, 경기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회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고요. 7대 0에서 아, 옆돌리기 두께감이 아,
아슬아슬 빗나갔습니다. 길게 빠지긴 했지만 어우 두께감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공격을 퍼부으면서 연속 6점. 이게 보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두께만 잘 맞추면 무조건 다 득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그런가요? 네. 근데 보면 이제 두께가 맞는 요소를 따졌을 때 두께를 향해서 잘 서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게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스트로크를 잘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김보미 선수 스트로크 느낌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네. 두께가 정말 좀 정확하게 잘 맞고 있고 아, 두 번의 키스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김갑선 선수가 잘 해결했습니다. 자, 낮은 당점 전달을 참 잘해줬고요. 자, 여기서 키스 한번 빠지고 여기서도 키스 한번 빠지고 잘 피해 다닙니다. 자, 대전 한번 더 있는데요. 아, 네, 키스가 걸렸어요. 계속 키스 위험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가 이번엔 걸렸네요. 김갑선 선수는 아마 이 프로당구가 계속되면 될수록 더 이름이 불려질 선수잖아요. 그렇죠. 초대 챔피언. 네. 그거는 영원히 잊혀지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담배치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옆돌리기를 치는 데 있어서 편한 두께를 치게 되면은 길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짧게 빠지는 실수가 많거든요. 왼쪽으로 옆돌리기 스핀볼. 근데 무난하게 잘 쳤어요. 정확합니다. 3이닝까지 오면서 김보미 선수의 득점 상당히 좋죠. 자, 지금 원쿠션을 들어갈 때 공의 휘어짐을 만들어줘서 짧게 빠지는 걸 방지를 했거든요. 많이 낮은 당점보다는 옆쪽의 당점을 이용하면서 각도를 만들어줬어요. 자, 옆돌리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키스처리가 좀 들어갔어요. 네, 좀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인사를 했을 것 같죠? 아니요. 아, 네, 인사를 했었군요. 네. 키스를 뚫고 갑니다. 공의 키스가 좀 너무 예민했기 때문에 살짝 인사를 했고요. 김범희 선수는 3이닝 동안 9점을 득점하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더블 쿠션이었었나요? 리버스 형태였는데. 리버스 형태. 근데 지금 김범희 선수가 이게 리듬감을 타는 건 정말 좋거든요. 득점이 딱 나올 때 키착착착 가는 건 참 좋은데 지금은 조금 급한 느낌이 있었어요. 공이 좀 난구이기도 하고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도 괜찮았을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어요. 일단 자신 있게 공격은 해봤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점수는 9-1. 자, 김갑 선수는 차분하게 대회전. 얇은 두께를 노리면 일목적으로 포지션도 노릴 수 있는데 코너 쪽으로 잘 좋아요. 가고 있습니다. 성공. 일단 차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갑선 네. 선수도. 김갑선 선수 올 시즌의 6차 NH 농협 카드에서 8강에 오른 김갑선 선수입니다. 김갑선 선수가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우승이 없어서 그렇지 김갑선 선수도 보면은 지난 시즌은 8강이었지만 그 전 시즌은 4강, 뭐 그 전 시즌도 4강 이렇게 분명히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김갑선 선수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네. 옆돌리기. 짧게. 좀 짧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김갑선 선수를 보면서 좀 보면은 좀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버리지 자체가 0.6에서 0.7 사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0.8대가 넘어갑니다. 0.834예요. 네. 네. 전체 14위. 에버리지 자체도 엄청 많이 끌어올렸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스트롱 느낌도 많이 바뀌었고요. 빨간 공이 앞에 있고 넘어서 내공이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아, 저 브릿지가 불편한 상황에서 아 근데 공이 먼저 맞았어요. 쿠션을 한 번 더 맞추지 못했네요. 옆돌리기.
아주 잘 돌려놨고 지금 상당히 불편한 자세에서 네. 내공 처리 아주 좋았습니다. 코너 쪽으로 잘 돌려놨었는데 아 이게 또 코너를 돌지 못하고 투쿠션으로 살짝 빨간 공을 맞고 지나갔습니다. 네, 참 잘 쳤는데 아쉽네요. 자 그리고 비껴치기 대전이 아니에요. 뒤에 공에 뒤돌려치기 선택입니다. 맞춰냈는데요. 아 좋아요. 정확합니다. 김갑선 득점. 1점씩 3번 김갑선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회전량 조절을 너무 잘해줬고 예전에 좀 특유의 타격감이 좀 많이 살았던 스트로크에서 지금은 이제 타격감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천천히 다가오면서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차분합니다. 느낌 자체가 상당히 차분하고 브릿지도 좋고 팔로우 느낌은 상당히 괜찮죠. 긴 팔로우는 아니지만 짧고 간결하게 찔러주는 모양새가 참 좋네요. 첫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9-4 얇은 두께로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키스의 위험이 조금은 있습니다. 배제를 좀 시키고 가야 돼요. 네. 살짝 맞고 지나갔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김갑선 선수 그 성적 보게 되면은 프로 원년 때는 21승 6패 우승도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준결승도 한번 갔었는데 준우승도 한번 했고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 시즌에 급격하게 뭔가 흔들렸었거든요. 그때가 딱 그 스트로크를 바꿀 때예요. 스트로크 느낌을 정말 바꾸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었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그 좀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와서 어느 정도 지금 괜찮아졌군요. 네, 지금 스트로크 느낌 상당히 좋죠. 뱅크샷 첫 번째 뱅크샷 시도였습니다. 저한테 예전에 그 얘기를 해서 스트로크 연습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본인 스스로가 네. 본인의 스트로크를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0.8대 에버리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8강 무대에 있는 거죠. 아마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좋아졌고 그러면서 자 이번 시즌 월드 챔피언십에서 가장 좋은 본인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범희 선수의 옆돌리기. 자, 좀 길어요. 안 들어가네요. 보면은 김범희 선수가 좀 서두른다는 느낌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공도 솔직히 조금만 느슨하게 보내줬더라도 나쁘지 않은 공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기고 있을 때 더 침착해져야 되는 게 또 당구인 것 같아요. 자, 비껴치기 대회전. 단쿠션 맞고 각도가 좀 살짝 빗나가는군요. 네, 길어져 버렸어요. 김갑선 선수의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만 약간 빗나갑니다. 네. 좀 더 각도를 좁히지 못하면서 근접해 갔습니다만 빗나갔어요. 김갑선 선수의 표정이 아쉬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아, 이거 밀어내네요. 좋지 않아요. 자, 그러나 꺾여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키스가 나오는 김보미. 오, 김보미 선수가 3이닝까지는 9점으로 득점력을 폭발했다가 또 3이닝 동안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아쉬운데요. 그렇죠. 지금 일목적구를 얇게 좀 튕겨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원쿠션 이후에. 근데 지금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아서 키스가 났는데 아까 그 리버스 공격 때서부터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었다가 지금 공은 좀 차분하게 쳤거든요. 근데 지금 공 차분했는데도 네. 조금 실수가 나왔고 자, 뱅크샷 두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짧게 들어오면서 반대편으로 꺾였어요. 김갑선 선수의 백샷 비율은 32.8%. 많은 백샷에 도전을 하고 있고 또 비율도 높습니다. 자, 횡단 내지는 옆돌리기인데 회전이 많은 걸 봐서는 옆돌리기 형태가 가는 것 같고요. 자, 각도가 짧아지면 안 되고요. 자, 돌리기로 네. 득점 성공. 좋습니다. 10점에 올라서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세트 포인트. 자, 세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때도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공 배치는 충분히 칠만한 배치긴 하지만 내가 당점에 조금의 미스로 인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천천히 그렇죠. 이렇게 좀 템포를 좀 죽여가는 게 좋아요. 이게 보면은 약간 양날의 검인 게 당구도 달아 올랐을 때는 템포를 갖고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아. 옆 돌리기가 자 각도가 너무 좁았네요. 마지막 1점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예. 네. 타임아웃도 불러볼 필요도 있겠고 뭐 시간도 많이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겠고 네. 이 당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길을 모르겠어서 아니면 내가 두께 당점 조합이 안 나와서 시간을 넉넉히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본인의 좀 숨고르는 네. 숨을 좀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시간을 넉넉하게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긴장감과 좀 흔들림을 좀 방지하고자 자 파고 들어갑니다. 아, 이게 살짝 빗나갑니다. 코너를 돌긴 했었는데요. 짧게 빠져나가는 김갑선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공이 휘어짐도 보이고 좀 파고 들어가긴 했었는데요. 네, 잘 휘어 들어갔는데 조금 모자랐던 거죠. 회전이 조금 더 주고 들어갔어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런 배치들은 솔직히 별로 생각할 게 진짜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배치가 아주 그냥 좋아요. 공격하면 되나요? 회전만 잘 살려주면 돼요. 원쿠션에서 굳이 얇게 치지 말고 한 3분의 1 정도 두께에서 4분의 1 정도 사이면 어우 좀 두껍게 갔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오, 맞았어요. 성공.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뭐 그동안 네.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또 이런 좀 조심스럽게 가는 네. 김보미 선수의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조금 위험했어요. 두껍게 밀어가는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살짝은 내공과 일목적구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밀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조금 덜 밀려서 득점 안 될 뻔했어요. 네. 일단 네. 코너도 깊숙하게 들어가서 돌아 나오면서 마무리 성공하는 김보미 선수였습니다. 1대5로 앞서가는 김보미 선수의 8강전입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SK렌터카 제주특별자치도 LPBA 챔피언십 8강전 김보미 선수와 김갑선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먼저 1세트는 김보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2세트 김갑선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초구는 역시 앞돌리기로 가는군요. 자, 각도 짧아지면 안 되는데요. 각도가 짧아지면서 네. 초구 실패. 자, 치면서 큐가 살짝 왼쪽으로 돌아갔고 돌아가면서 회전이 조금 먹은 것 같아요. 넉넉하게 돌지 못하고 자, 빠져나가는 김갑선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어제 임종석 선수와의 경기에서 정말 진을 다 뺐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안 들어가는 김보미. 네, 조금 두께가 두꺼웠죠. 앞돌리기. 점 이어지지 못했고요. 몬테스 선수가 꽃을 들고 있는 걸까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예. 여기서 자, 빗 맞았어요. 큐미스가 네. 이거 야! 아, 이게 투쿠션으로 맞았던 모양이네요. 아, 파울로 인정을 합니다. 그냥 미스크로 네. 인정을 했군요. 이 약간 옆쪽을 맞으면서 큐의 옆쪽을 맞았다는 그걸로 미스크로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도 좀 살짝 빨간 공이 살짝 맞고 들어갔네요. 네. 네, 미스큐 인정이 아니라 공이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 거네요. 요새는 또 미스큐가 나더라도 또 득점 인정하는 네.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생각에 따른 거죠. 네. 재량이죠. 백샷. 자, 이거 밀어주고 아, 키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빨간 공을 먼저 맞춰야 되겠군요. 백샷. 좀 희한한 장면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뱅크샷 김보미 선수였습니다. 조금 길게 진행하면서 각도가 네. 맞지가 않았고 어? 아, 꽃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니군요. 마민검 선수의 모습 보이고요. 네. 자, 빨간 공 교차 잘 됐고 정확하게 네,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에 그 투뱅크가 맞았으면 참 그 기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요. 행운이었는데 그 행운을 김가선 선수가 잡을 뻔했습니다만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2세트 첫 득점 나오는 김갑선. 자, 대전. 자, 여기서 키스 타이밍이 살짝 빠져줬고요. 각도가 짧아져야 됩니다. 아, 좀 벌어지나요?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배치가 김보미 선수에게는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갑선 선수의 공격이 연속 득점으로 가지 못했고 그러면서 김보미 선수 아, 백샷 지금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네. 빨간 공 넣어치기를 하면 코너밖에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너무 얇거나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그냥 코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쓰리 쿠션에서 공간이 좁잖아요. 단 쿠션에서 네. 노란 공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회전이 발현되기 전에 공이 튀어나와서 또 득점 확률이 좋거든요. 이런 공은 진짜 별 생각 없이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쿠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닐까요? 저게 두껍게 너무 두껍게만 안 맞으면 투 쿠션으로 안 맞아요. 백샷 갑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툭 쳐놔도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넣어치가 되지 않았어요. 네, 이게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계속 아 뭔가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하면 그죠. 아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는군요. 안으로 네.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하게 치면은 저 노란 공이 그냥 자연스럽게 안 맞게 되거든요. 저게 뒤로 빠질 것 같은 공간이 좀 있긴 한데 그럼 이제 회전만 조금만 줄여줘도 되고요. 넣어치기 백샷. 넣어치기 키스가 빠졌고요. 일단 백샷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김갑선 선수는 조금씩 빠지는 공이 너무 많네요. 네. 아, 이번 백샷은 김갑선 선수 상당히 아깝겠습니다. 아, 잘 쳤는데요. 원백 넣어치기. 오늘 경기 아직까지 김갑선 선수의 뱅크샷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 갑니다. 옆돌리기 샷. 조금 길어졌어요. 네. 김보미 선수의 득점이 2세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미 선수는 김갑선 선수와의 두 번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또 김갑선 선수가 기억에는 이제 한 번은 진 거는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 진 거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직접 인터뷰를 하셨을 때요. 네네. 네. 안 좋은 기억은 있는 게 좋죠. 그렇죠. 자, 두 선수의 2세트는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되어치기 각도는 비슷하게 참 잘 만들었는데 저 공이 뒤로 빠지면서 김보미 선수에게 찬스를 줬습니다. 되돌리기 찬스가 왔네요. 네. 이 지금 2배 치죠. 자, 길게 각도 형성. 포크션으로 득점 성공. 네, 좋아요. 5이닝에서 2세트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되돌리기 성공하는 김보미. 근데 지금 이 노란 공이 조금 얇게 맞으면서 내 공이 좀 바깥쪽으로 빠질 뻔했었는데 또 키스가 나면서 또 공이 좋게 섰어요. 비껴치기가 절묘하게 들어갑니다. 예, 좋습니다. 발파고 들어가면서 김보미 성공. 마밍캄 그리고 안토니오 몬테스 선수가 김보미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적절한 회전을 좀 조절을 좀 적절하게 잘해줬죠. 돌려치기. 이 공도 잘 쳤네요. 좋은데요. 네.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범이 3득점. 이게 보면 3점, 4점이 딱 이어지면 그럼 집중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좀 템포가 좀 빨라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가 어느 시점 한 5, 6점 정도가 넘어가면 또 이제 좀 흥분돼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네. 네, 흥분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또 템포를 좀 죽여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템포 조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날카롭게 돌려놨습니다. 네, 좋아요. 성공. 자, 그러면서 포지션이 계속 이어집니다. 1세트에는 하이런 6점, 2세트에서는 현재까지 4득점을 몰아치고 있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저렇게 루틴을 다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자세도 잘 잡고 그렇게 좀 천천히 가는 게 김보미 선수에게는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봤을 때 되돌리기로 네, 성공. 좋아요. 두 번째 장타. 오늘 경기에서는 김보미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납니다. 1세트에 6점, 2세트에 5점. 자, 끌어치는 형태로 직접 스핀볼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회전. 왼쪽 옆 돌리기. 아, 들어갔습니다. 진짜 잘 치네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군요. 네. 옆돌리기 회전을 이용해서 자 마지막에 이 스핀을 가지고 가야 되는 옆돌리기였습니다. 맨 마지막 정확한 쓰리 쿠션이 아니면 맞을 확률이 참 없었는데 그 확률을 넓혀주는 스핀볼 선택과 그리고 정확함이 참 돋보였던 공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6점, 연속 6점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거 넣어치기가 나요? 비껴치기가 나요? 넣어치기로 갔어요. 뱅크샷. 방향 좋은데요. 자, 좋습니다. 자, 성공. 8점까지 왔는. 아, 근데 다음 배치가 너무 어렵네요. 연속 8득점. 백샷 세 개째 성공하고 있는 김보미. 자, 참 잘 쳤는데 다음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섰습니다. 안쪽에서 더블 쿠션 형태의 리버스를 선택을 할지 옆돌리기는 너무 어려운데요. 옆돌리기는 아니죠. 그렇죠. 옆돌리기는 아니고 아주 얇게 안쪽에서 리버스 형태를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선택이 일단 좋아요. 아주 얇게 들어갔을 때 횡단의 방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횡단으로 갑니다. 아, 이게 안 되네요. 네, 자수션 한 번 더 맞추지 못하고 코너를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참 선택도 좋았고 스트롱 느낌도 참 좋았는데 이때 타임아웃 한번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당점이 조금만 더 낮았으면 됐을 것 같아요. 좀 조금 덜 낮은 느낌이어서 감기는 형태가 좀 덜 감겼어요. 그래도 8득점을 몰아치면서 8대 1. 네. 이 퍼펙트 큐가 한번 눈에 아른거렸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걸어치기 뱅크샷. 자, 드디어 나오나요? 아, 뱅크샷. 좋습니다. 터졌습니다. 자,
이게 8점 하이런을 맞고 나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칠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지 않았던 김갑선 선수의 뱅크샷 2세트에 나왔습니다. 걸어치기. 월드 챔피언십에서 뱅크샷 14개째. 자, 옆돌리기죠. 투. 자, 오늘 아. 옆돌리기가 잘 안 되네요. 3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투 쿠션으로 맞고만은 옆돌리기. 일목 쳤고 맞고 분리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연속 득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김갑선 선수의 오늘 득점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김보미의 뱅크샷. 자, 살짝 뒤로 뺐다가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더블 쿠션 뱅크샷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보미 선수가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네, 아주 너무 잘해주고 예. 있죠. 오늘 김병호 선수가 응원을 좀 올만한데 어제 경기 패했잖아요. 조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아빠는 3대1로 패해서 8강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끌면서 자, 짧게 보냈는데요. 오늘 옆돌리기가 잘 안 되네요. 잘 안 맞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좀 1, 2세트에서의 김갑선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본인이 정말 답답해질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답답하죠. 1세트는 그렇다 치지만 2세트까지 이게 이어지면 아, 김갑선 선수로서는 좀 불안해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옆돌리기를 저 사이 공간으로 키스를 빼고 가려고 하는 건가요? 아. 키스. 네. 공이 퍼집니다. 자, 이거 잘하면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잘하면 오. 안 맞았습니다. 여기서 키스가 났고 내 공이 계속 노란 공 쪽으로 접근을 해 갑니다. 거의 맞을 뻔했어요. 네. 네, 마지막까지 자, 행운의 샷까지 한번 기다려 봤었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옆돌리기. 자, 일단은 득점 1점은 잘 만들어 냈고요. 쫓아가야 되는 김갑선 선수의 2세트입니다. 내공이 있는 선수고요. 그동안 좀 힘든 경기를 많이 했었던 김갑선 선수이기 때문에 자, 2세트 지금부터 집중을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또 금방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가 좀 덜 들어갔어요. 단발 공격이 오늘 참 많은데요. 네. 종단 더블 쿠션. 이 보면은 비 내린다는 표현하거든요. 네. 옛날에 이제 그 점수판이 저렇게 없을 때 이렇게 일자를 쓰게 되면 1점. 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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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비 오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 내린다고 네. 표현을 해요. 그러면 비 내릴 때가 더 짜증 난다고 0점 칠 때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6이닝에 2점이 있긴 하지만 001 002 뭐 네.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되돌아기 뱅크샷 좀 꺾였습니다. 네. 김보미 선수도 뭐 그렇게 좋은 2세트는 아닙니다만 한 번에 8점을 냈어요. 그렇죠. 이게 장타, 하이런 뭐 이렇게 3점, 4점 이런 게 좀 있어야 좀 당구치는 맛도 나고 네. 좀 그렇거든요. 김보미 선수에게는 오늘 날씨가 비 내리는 날씨가 아니네요. 네. 제주도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진짜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타임아웃을 부르는 김갑선 선수입니다. 자, 김갑선 선수가 1, 2세트 약간의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고 있는데 타임아웃을 불러봤습니다. 자, 옆돌리기 선택은 나쁘지 않아요. 옆돌리기 길게 자 돌아서 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네, 각도 잘 만들어줬고요. 한 점 추가하는 김갑선. 자, 일목적구가 나올 때까지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도 참 좋았고 당점 전달도 참 잘해줬습니다. 살짝 끌어서 뒤돌려치기 형태를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회전이 뒤돌리기 아우, 득점 성공합니다. 연속 2득점으로 점수는 8대6 두 점차. 자, 각도를 참 잘 만들어줬고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어렵게 섰습니다.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앞돌리기 짧게를 구사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배치 잘못 맞았네요. 아, 오늘 이 약간 미스큐가 두 번 정도 나온 거죠. 내공의 위치가 좀 좋지 않았었고 익스텐션을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맞질 않았습니다. 김보미 선수는 옆돌리기. 자, 오히려 김보미 선수가 장타를 치고 난 다음에 흔들립니다. 그러네요. 자, 8점을 치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점수는 없어요. 네. 8연속 득점이 나온 2세트. 8연속 득점이 나온 이후에 득점이 없다는 건 지금 공타가 8번, 9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9이닝까지 왔으니까 이제 8번, 8이닝 네. 공타에 한 번의 공격으로 8점. 돌리기를 길게 가는 거죠. 회전력을 죽이고 옆돌리기 샷 안 들어갑니다. 이게 좀 짧았네요. 속도감을 조금만 더 부여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힘이 빠지면서 느슨하게 갔군요. 네. 자, 8대6까지 일단 따라오긴 했는데 김보미 선수의 이 장타가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이제 장타라고 해봐야 좀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아하. 지금 보면은 김보미 선수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약간 스트로크에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네. 뭔가 8점 이후에 그 분위기를 타지 못하는 김보미 선수군요. 네. 횡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보미 선수도 뭔가 불안해질 수 있는 얼굴 표정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김갑 배치가 좀 예민합니다. 얇게 잘 들어가야 돼요. 조심스럽게 옆돌리기. 자, 각도. 각도 잘 맞춰놨습니다. 네, 좋아요. 옆돌리기로. 한 점 추가하면서 8대7. 오늘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공 하나하나 정말 조심스럽군요. 그렇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맞았는데요.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자, 동점까지 차분하게 쫓아왔어요. 여석이 득점 8-8. 자, 흐름이 일단은 김감수 선수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보미 선수 쪽에서. 빅겨치기 차분하게 잘 만들어냈어요. 맞아, 회전이 받쳐주면서 성공. 빠르게 공격해봤습니다. 옆돌리기. 이것도 득점 좋고요. 되면서 역전입니다. 9-8. 오늘 경기 두 번째 3득점. 그러면서 2세트 경기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 김갑선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점, 2점 남았거든요.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김갑선입니다. 자, 이제 다음 배치가 어렵습니다. 옆돌리기가 지금 큐거리가 안 좋아요. 흰공이 상당히 거슬리는 상황에서 아. 자, 키스가 나왔습니다. 흰공에 네. 방해가 있었고 옆돌리기 빗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범희 선수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브릿지도 어려웠고 키스도 어려웠어요. 지금 일목적구 진행을 보면은 키스가 안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점수는 9-8 역전에 성공했습니다만 김보미 선수의 공격이 언제 살아날지 몰라요. 얇은 두께로 노란 공을 쳤을 때에는 키스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빨간 공을 약간의 역회전을 살려서 안쪽으로 치려고 하나요? 이게 득점이 안 되면은 다음 배치를 준다는 네. 역회전 부담감이 큰데 빗나갔습니다. 네. 옆돌리기 들어가지 않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자, 뭔가 이상한데요. 근데 지금 공격은 참 잘 친 공이었어요. 예. 좀 잘 친 공이었는데 약간의 역회전도 살려줬고 스트롱 느낌은 상당히 자신감 있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속도가 좀 빨라서 마지막에 좀 산 것 같아요. 참 잘 쳤는데 아쉽네요. 네.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김보미 선수 2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 방 들어가면 끝납니다. 백샷 마무리 원백 넘어치기로 마무리 시도합니다. 자, 이게 좀 길어요. 넘어가네요. 뱅크샷으로 쏘아올린 김갑선 선수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돌리기 이렇게 떨리는 상황에서 참 이런 배치들이 더 떨리거든요. 자, 좀 넉넉하게 보내줘야 되긴 하지만 또 너무 강한 타격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자, 옆돌리기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점수가 나오는 점수가 이제 추가가 되는 김범희 선수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고비는 넘었고 두 번째 고비를 넘어가야 네. 됩니다. 마미컴 선수도 지금 오래간만에 박수 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5이닝에서 8득점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 득점이 없었어요. 네. 김범희 선수 왼쪽으로 옆돌리기 꺾어놨습니다. 자, 이 공도 넘어가나요. 자, 한점 득점 김범희 9-9. 이 옆돌리기 짧게 치는 그 좁은 각의 옆돌리기가 아까 지금 몇 번째 저 실수 한 3번, 4번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회전이 살아있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좀 화가 나겠는데요? 뭐 화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화내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좀 짜증나고 화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살짝 두껍게 밀어서 갈까요? 각도가 일단 평범한 각도는 아닙니다. 아, 네, 쉽지 않았어요. 바로 맞았네요. 코너를 돌지 못하고 원 쿠션 이후에 바로 맞았습니다. 2점 대결 2세트의 고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9-9에서 이번에는 김범희 선수의 13이닝 공격입니다. 대회전을 돌려내려고 하는 거죠.
일단 두께감 좋았고요. 자, 득점은 확실하고 빨간 공이 어떻게 쓰냐가 중요해요. 내 공이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하고. 세트 포인트에 김보미 선수입니다. 10대 9. 아우, 잘 쳤어요. 그리고 잘 썼습니다. 다음 공도 괜찮죠? 네. 멀리 있는 빨간 공 두께 아, 잘 맞춰냈습니다. 참 잘 쳤네요. 스트롱 느낌도 너무 좋고요. 한숨을 내쉬는 김보미 선수였습니다. 그동안에 좀 경직된 모습도 있었는데 저런 거 진짜 좋아요. 네, 네. 그 딱 득점 되고 난 다음에 팔도 좀 풀어주고 저렇게 본인의 긴장감을 본인이 풀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되돌리기 마무리까지 성공하면서 김보미 11대 9 2세트까지 승리하면서 세트 수가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근데 김보미 선수가 좀 달라진 게 멘탈이 지금 충분히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도 참 멘탈을 잘 지키고 승리로 갖고 갔다는 게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공격력이야 뭐 워낙 좋은 선수고, 근데 지금은 멘탈적인 요소도 좀 잘 가다듬은 것 같습니다. 네. 1, 2세트 모두 김보미 선수가 승리하면서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16강 경기에서도 0대 2로 서한선 선수에게 뒤지다가 3대 2로 역전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 그 경기 정말 명승부였어요. 네. 네, 두 선수 모두 너무 잘했었고 한진 선수의 좀 진가를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2대 5로 앞서가고 있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3세트 1번, 6번, 8번 초구 배치입니다. 1세트에서는 앞돌리기로 깔끔하게 성공을 했었는데요. 짧게 지나갑니다. 네, 김보미 선수도 좀 짧아요. 네. 이번 3세트에서는 초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김보미. 살짝 짧아지면서 빗나갔습니다. 김갑선 선수 2세트 때 역전까지는 성공했었는데 아쉽게 됐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 때에도 그렇고 패패 승승승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공간이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나오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아, 좀 쏙쏙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김갑선 선수의 공격이 오늘 좀 어렵게 가고 있어요. 잘 쳤습니다만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김갑선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3뱅크 갑니다. 자, 조금 넉넉하게 길게 들어가야 되는데 백샷 조금 짧았어요. 네. 파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뱅크샷 바깥쪽으로 꺾였습니다. 조금만 더 길게 들어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자, 자세가 너무 불편한데 뒤돌려치기 대전은 자세가 그래도 나오네요. 충분히 일목적 컨트롤 잘해줘야 되고요. 키스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대전을 친 게 아니네요. 아, 투 쿠션 맞고 자, 빨간 공 쪽으로 했습니다. 어제 경기는 이제 3대 2 스코어가 나왔던 이제 풀세트 경기를 펼쳤던 김갑선. 자, 오늘은 현재까지 2대 0.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천천히 다가오면서 득점 성공.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회전도 잘 살려줬어요. 자, 뒤돌려치기 혹은 비껴치기가 둘 다 가능한데요.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자, 지금은 넘어가네요. 이제 네, 득점이 안 된 거는 일단 득점이 안 됐고 수비를 할 수 있는 힘 배합을 잘 써줬죠.
이런 공들은 좀 마음이 좀 편하게 칠 수 있어요. 진짜 수비를 잘 할 수 있다는 네. 생각도 있어서.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저쪽 위쪽에서 모이는 뱅크샷이나 뭐 원뱅크 넣어치기 뭐 이런 거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좀 잘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확실히 고민에 빠져 있는 김갑선 선수입니다. 70이 마땅치가 않긴 한데요. 자, 세워서 뱅크샷. 아, 힘쪽으로 아. 갔었는데 두공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참 멋진 라인을 그려봤는데 아쉽게 실패를 했고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네. 네. 대회전 뱅크샷도 어렵고 대회전도 어렵고요. 뭐 투뱅크 원뱅크는 당연히 어렵고 참 선택도 좋고 좋았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세워치기인가요? 김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크게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고 있는 김보미. 네, 어느 정도 수비를 충분히 생각하고 가는 거고요. 김보미 선수 항상 잘해주고 있고 요즘에는 김보미 선수 가족들이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빠도 잘하고 있고. 맞아요.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 다들 좋은 부녀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김보미 선수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자, 길게 세워주긴 잘 세워줬는데 김갑선 선수의 공이 너무 깊게 네. 들어갔어요. 빨간 공까지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NH 농협카드의 마민캄 안토니오 몬테스 어제 경기에서 아쉽게 3대1로 패했습니다. 두 선수 네. 모두 3대1로 패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김보미 선수의 또 다른 가족이죠? 그럼요. 네. 옆돌리기 짧게. 자, 여기서 끄드름이 좀 풀려야 됩니다. 봄얼음은 없습니다. 네, 좋아요. 살짝 돌아서 좋았어요. 일목적구 키스 컨트롤도 참 잘해줬고 내공의 각도도 참 잘 만들어줬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 건 좀 불편한가요? 아주 불편하죠. 네. 네. 더블 쿠션 형태 혹은 리버스 형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뒤에 공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투뱅크를 한번 노려보나요? 투뱅크도 괜찮거든요. 투뱅크를 노려보는 것 같아요. 지금 타임아웃을 부르는 김보미 선수 2대0. 되게 뜬금없는 초이스 같지만 연습이 되어 있는 선수들에게는 또 이 투뱅크 라인을 맞췄을 때 이목적구 뒤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긴 하지만 라인은 괜찮아요. 아, 지금 뱅크샷. 안쪽으로 걸렸고요. 과감하게 뱅크샷 시도했습니다. 자, 빨간 공 맞고 이 반대편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꺾였어요. 김갑선 선수는 뒤돌리기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점 이후에 배치들이 이렇게 좀 풀려줘야 되는데 좀 빨간 공이 보면 앞쪽을 밀고 가면서 득점이 되면서 배치가 또 조금 네. 잠겼습니다.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두 번째 만남인데 김보미 선수와 두 번째 만남 오늘도 쉽게 가지 못하는 김갑선 선수입니다.
직접 쓰리 쿠션으로 정확하게 네. 맞춰냈습니다. 선수들 참 잘해줬고요. 침착하게 잘 맞춰냈습니다.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기 때문에 김갑선 선수에게는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김갑선 선수. 자, 횡단인가요? 횡단샷 더 내려가지 못하나요? 횡단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원하게 터트리지 못하고 있는 김갑선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울산 쪽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장혜리 선수가 있죠, 울산에. 맞습니다. 네, 친하게 지낸다고 하네요. 리버스로. 자, 지금 조금 넘어가 보이고요. 네. 자, 지금 옆 테이블은 경기가 끝났어요. 네. 이미래 선수가 또 당당하게 또 김세현 선수를 이기고 4강에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진출한 선수가 되겠군요. 네. 이민혜 선수는 준결승 4강에 진출했습니다. 2대2 동점으로 가고 있는 3세트. 뒤돌려치기 좋은데요. 네, 좋아요. 일단은 이런 뒤돌려치기 회전 조절을 하는 뒤돌려치기 류들을 상당히 잘 칩니다. 옆돌리기가 조금 1세트, 2세트 때 좀 미스가 많았었는데 뒤돌려치기 감각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깨끗하게 성공하는 김갑선 선수의 뒤돌리기였습니다. 이어지는 공격은 옆돌리기. 옆돌리기가 짧게. 오늘 옆돌리기 감각이 너무 안 좋네요. 네. 뒤돌리기 감각은 참 좋은데 옆돌리기가 옆돌리기까지 이제 맞춰내야 되겠죠. 네, 옆돌리기가 안 좋아요. 아직까지는 불편한 김갑선 선수의 옆돌리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 3뱅크 갑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줘야 되고요. 김범희 선수 뱅크샷입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시원하게 터트리는 김범희 선수 뱅크샷. 오늘 경기 4개째의 뱅크샷 성공입니다. 자, 깊은 원쿠션 잘 들어갔고 자, 득점 아주 어려운 순간에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다음 공격 뒤돌리기로 갑니다. 이거 길게 선택을 한 건가요? 그러면 공간으로 나갈 텐데요. 자, 이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게는 각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고 직접 치는 상황이었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보내는 공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착각이 있었고 그렇군요. 네. 뱅크샷 이후에 연결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대3 앞서가는 김보미. 옆돌리기 짧게. 자, 옆돌리기가 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옆돌리기까지 되면 오늘 김갑선 선수가 해볼 만한데요. 그렇죠. 옆돌리기가 일단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살짝 맞고 지나갔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죠. 맞을까 말까 불안했습니다만 살짝 맞고 지나갔습니다. 표정이 진짜 오늘 옆돌 왜 이러지?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그날의 경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필이면 그런 날엔 옆돌리기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지금도 자, 옆돌리기 좁은 공간 파고 들어가는데요. 아, 투쿠션. 네. 확실히 잘 안 되는 그 배치가 많이 나오면 답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것을 해결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있겠죠. 네. 자, 원뱅크 넣어치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원뱅크 넣어치기보다 접시가 더 좋아요. 뒤에 공 노란 공 원뱅크 접시 형태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어, 본 것 같습니다. 뒤에 공을 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쳐야죠. 오, 좋습니다. 네. 원뱅크 되돌아오기로 백샷 성공하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네, 이런 공들을 이렇게 잘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이 쉐퍼샷이라고 불리는 원뱅크 접시 이 형태가 이 플레이티샷 형태가 두께만 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두께만 잘 맞으면은 또 자연스러운 각도가 형성됩니다. 네. 마미캄 같은 팀 리그 소속의 마미캄 선수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회전이 살아 있을까요? 갑니다. 와, 빗나갔습니다. 살짝 큐 끝을 들어서 공격을 했었던 김보미 선수였습니다. 잘 돌아간 것 같은데 살짝 빗나갔군요. 자, 두께가 조금 얇게 맞은 느낌도 있고요. 3세트도 앞서가고 있는 김보미 6대 4. 김갑선 선수의 타임아웃. 자,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배치가 좀 애매하긴 해요. 어, 이거를 투뱅크를 보려고 하나요? 뱅크샷으로 갑니다. 자, 걸렸어요. 갑니다. 걸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아, 이거는 기가 막히게 성공하는 김과선 선수의 뱅크샷입니다. 투뱅크샷. 엄브렐러 샷이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산샷이에요. 네. 네. 투뱅크샷. 이게 다 시스템에서 따갖고 오는 거거든요. 아까 원뱅크 같은 경우도 플레이티샷 혹은 뭐 셰퍼샷도 다 시스템 이름이고 이 공도 이제 엄브렐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을 잘 네. 계산했군요. 그리고 엄브렐러 샷이라고 표현을 하는 투뱅크샷 아주 잘 쳤고요. 자, 이후에 연속타가 나올까요? 성공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행운의 키스샷까지. 행운의 네. 득점. 뱅크샷 이후에 연속 득점 나왔습니다. 키스가 있긴 했었는데 살짝 이동했어요. 아, 공이 퍼지기 전에 맞았군요. 네. 자, 인사를 깔끔하게 했고 네. 어, 이분은 자주 뵙던 분 같은데 아주 개성이 뚜렷하신 분이네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 아, 이 공을 실수를 합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는 빗나갔습니다. 와,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완전한 질주였었는데 놓쳤네요. 야, 지금 이 공은 솔직히 크게 너무 어렵지 않았죠. 네, 너무 뼈 아픈 실수예요. 지금 본인 스스로도 약간 네. 웃음을 띠죠. 아깝습니다, 이 뱅크샷. 자, 그러나 뭐 역전에 성공했고 괜찮습니다, 김갑선 선수. 차랑호 아, 살짝 밀어냈습니다. 네. 어, 틈을 주지 않는군요. 자, 지금 공은 선택이 약간 속도에 대한 선택이 너무나 좋았어요. 보통 이렇게 앞돌리기 짧게를 칠 때 있어서 각도를 짧게 만드는 듯한 느낌을 빠른 속도면 될 것 같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느린 속도가 더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쿠션에서 회전을 잘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더 두껍게는 못 치는 상황이니까요. 공이 네. 너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속도에 대한 선택이 너무 좋았습니다. 7대7 동점 김범이. 자, 비켜치기를 각도를 좀 줄여줘야 되고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김범이 선수가 다시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8대 7.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비켜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배치 참 잘 쳤습니다. 내공의 각도를 회전을 다 살려 들어가면 좀 짧았었거든요. 네. 네. 각도를 잘 줄여줬고.
자, 김범희 선수가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피겨치기 짧게가 이제 이거는 이제 짧게 쳐야죠. 자, 짧은 각도. 자, 이거 너무 짧나요? 갑니다.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마미카 선수가 활짝 웃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력만 보면은 진짜 김범 선수가 진짜 잘하는데 조금만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네. 경기 끝나고 가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자, 차분하게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마미카 선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상이 참 좋은 아저씨 같습니다. 그렇죠. 자, 원뱅크로 갑니다. 아, 이거 들어가면 끝낼 수 있어요. 경기 끝입니다. 걸어치기. 자, 걸어치기 뱅크샷. 아, 이게 돌아나갑니다. 예, 빠져나가는 뱅크샷이었습니다. 아, 마무리가 될 뻔한 뱅크샷이었습니다. 당점이 조금 높았어요. 네. 마미컴 선수 천의 얼굴이군요. 네. 본인의 일처럼 안타까워합니다. 예. 네. 2대1 앞서가고 있는 김보미 선수 4강전 준결승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김갑선 선수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지금 지구는 있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김갑선 선수는 이번 세트 따내야 되는데요. 네. 얇게 처리. 자, 우와, 빗나갔습니다. 참 이런 공들은 참 잘 쳤는데 너무 예. 아쉽네요. 뒤돌려치기 감각은 확실히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승훈이 도와주질 않는군요. 네. 거의 다 들어갔다 싶었는데 빗나가는 김갑선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김보미 선수는 2점 남아있습니다. 9대7. 자, 다음 배치가 뒤돌려치기 대전이 쉬워 보이지만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리버스로 갑니다. 리버스 샷. 아, 리버스가 조금 넘어가네요. 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만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선택 나쁘지 않았어요. 네. 대전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목적구가 내려가는 키스가 너무 눈에 보이게 있었기 때문에 LPBA 대회에서 4강에 8번이나 갔었던 김보미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이기면 이제 9번째 4강이겠죠? 9번째 4강 진짜 대단하네요. 그것도. 자, 뒤돌려치기 일목적구, 이목적구 간의 키스를 배제를 시켜야 되고요. 뒤돌리기. 자, 키스는 나오지 않았고요. 자, 그러나 내공이 너무 예, 빠져나가는 뒤돌리기였습니다. 자, 이런 공들이 보면은 왜 이렇게 갔냐를 좀 살펴보면 일목적구를 키스를 빼야 되니까 두껍게 쳐야 되고 두껍게 치다 보니까 당점을 좀 낮아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각도가 짧아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임팩이 빠져야죠.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좀 짧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치면 스트롱 느낌은 좀 빼줘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옆돌리기로 갑니다. 자, 여기서 거의 세트 마무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공이 어떻게 될지 마무리가 될지요. 자, 매치 포인트 올라갑니다. 김범희 매치 포인트 마무리 되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뒤돌려치기가 지금 충분히 각도는 어렵지만 기울기상 길게 치기가 진짜 쉬운 상황이에요. 비껴치기를 잘 치면 비껴치기를 쳐도 되고요. 네, 웬만하면 뒤돌려치기 형태를 선택을 할 거고 그렇죠. 뒤돌리기로 갑니다. 김범희. 자, 김갑도. 자, 갑니다. 자, 준결승으로 갑니다. 4강 진출 김범희. 김범희 선수가 이번 김갑선 선수와의 세 번째 맞대결에서도 승리하면서 맞대결 3승 그리고 준결승 4강에 진출합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고 중간중간에 참 탁월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살짝 흔들림도 있었거든요. 네. 그 흔들림을 잘 극복하고 진출을 합니다. 자, LPBA 4강전 이제 9번 출전하는 김범희 선수입니다. 활짝 웃고 있는 김범희. 오늘 또 상의 색깔 또 머리띠하고도 정말 분위기가 잘 맞는 김범희 선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점, 이 바로 직전 경기였나요? 초록색과 저 머리띠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 색깔도 잘 어울리네요. 모든 게 다 잘 어울립니다. 마무리 뒤돌리기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세트스가 3대 0, 김갑선 선수를 3대 0으로 꺾고 준결승 4강전에 올라갔습니다. 김범희 선수의 흐름이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 아주 좋군요. 네, 너무 좋아요. 예. 탈락자들이긴 합니다만 대신 이제 우승을 만약 하게 되면 더 기쁜 팀원들이죠. 네, 팀원들, 제 2의 가족들이죠. 네, 김범희 선수가 11대 5, 11대 9, 11대 7. 오늘 공격력이 다소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이런 8점이 나왔었고 백크샷도 중요할 때 터지면서 3대 0으로 8강전 승리했습니다.